자, 이과의 practice 1 시작해 봅시다. One of the most frustrating issues for moms of children of any age. 여기까지가 굉장히 긴 주어가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잘 봐주세요. One 보면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거든? 그치? 자, 복수명사 하나 S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그래서 결국은 주어는 yellow 봐주셔야 됩니다. 단수명사로 봐주셔야 돼요. 가장 frustrating 단어 써보자 얘들아. frustrating 좌절감을 주는 좌절하게 만드는 issues 사안들 문제들이 말이지 문제 중에 하나는 근데 그 문제가 for 누구한테 문제냐면 누가 느끼는 문제냐면 moms of children of any age 그 어떤 나이의 애들이든 그 애들의 엄마가 느끼는 거겠지 엄마가 느끼는 그 사안 중에 하나는 is입니다. 뭡니까? Having kids, 아이들을 두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라는 걸 아이들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아이들이냐면 who부터 kids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Who cannot get along. Get along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get along 단어 외워보자. 얘는 어울리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애들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애들을 두고 있으면 엄마는 항상 frustrated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게롤롱을 하나 더 적어주세요. 밍글이란 단어 있지. 밍글이 잘 어울려 놀다, 잘 섞여서 놀다 이런 뜻인데 이걸 못하는 아이들을 두는 엄마는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Here is a word of wisdom. 여기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Life, 삶이라는 것은 is about 뭐에 관한 것이냐?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삶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삶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삶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갑니다. Resolving sibling discord. 자, 여기 형광펜 한번 쫙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건 거지. Resolving sibling discord. 자, resolve가 무슨 뜻이야? 해결하다. Sibling은 형제자매를 얘기를 합니다. Discord는 불화라는 뜻이야.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있잖아. 그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여기도 봐주세요. Resolving 동명사 구가 주어고 teaches 동사가 됩니다. 됐지? 가르쳐줍니다. Important life skills and lessons 중요한 삶의 기술과 교훈들을 가르쳐줍니다. About 뭐에 대한 교훈이냐면 fairness, 공정함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대한 레슨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self-control, 통제력 자기 통제력인 거야 그리고 negotiation, 협상 이런 교훈이나 기술을 가르쳐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단어 좀 쓰고 가야겠다 resolve란 단어가 나중에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갈등을 해결하다, 갈등을 이제 조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sett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동명사 그대로 settling이라고 써볼게요. settling conflict, 뭐 settling discord 하면 불화를 해결하다, settling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discord란 단어 있지, 별표 한번 꼭 해줘야 되고 지금 요 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형제자매끼리 디스코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요거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디스코드라는 단어를 바꿔봅시다 갈등이란 단어 우리 아는 단어 뭐 있니? C로 시작해 conflict 됐죠? conflict 그 다음에 하나 더 씁니다 strife 요것도 불화란 뜻이야 사람들끼리 갈등을 겪는 거 그 다음 갈등이란 단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요거 봐봐 disharmony 이런 단어 있지 하모니의 반대말인 거야. 하모니가 화합이잖아. 그러면 disharmony면 불화, 화합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struggle. struggle이 고군분투하다 되는데 이게 되게 전투, 싸우는 거. 이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struggle 같은 경우는 학교에 시험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discord를 바꿔서 문제를 냈다고 알겠죠? 그래서 struggle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싸우냐? 해결하면 되지 뭐. 됐지?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t 가주어고요. to 진주어입니다.
중요합니다. To understand that. 대절 이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절 이하 다음에 또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또 왔거든요. 그럼 두 번째 접속사는 괄호를 묶어줍니다. While our children grow up in the same house까지 괄호 묶어주시고 이때 while은 뭐 비록 뭐뭐지만이라고 해석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같은 집에서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each of them 그들 중에 각각은 그들 각각은요 요거 수일치 맞출 때 them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 each에다가 주어를 맞추는 거야. each는 항상 단수 취급이거든. 그들 각각은 experiences 겪습니다. 그럼 바라더라 여기에 s 붙이는 거 별표 한번 해주세요. 단수 동사 쓰셔야 돼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그들 각각은 겪습니다. The world differently 어떻게 겪는데? 뭐라고요? 복수명사. 이치 다음에? 이치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단수명사. 이치 다음에 그냥 명사가 올 때는 단수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치 child 이렇게 쓰겠죠. 각각의 아이들 할 때는 child를 쓰는데 아 그다음 만약에 이치 오브를 썼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children. 혹은 그걸 대명사로 받아서 them이라고 써도 되고. 됐니? 그들 각각은 세상을 differently 여기에 중요 표현 하나 나왔네.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겪는다는 겁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성격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다르게 겪는다라는 건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They interpret. 그들은 interpret 합니다. Interpret이 뭐야? 해석하다지. The world. 세상을 해석을 하는데 through their own eyes. 자기 자신만의 eyes. 여기서 눈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관점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야. 자기 자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을 한대요. 자, 관점이란 단어 하나 쓰는 김에 하나 더 써주세요. Perspective. 이런 거라든지. 앵글이라든지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관점이란 뜻이야. 자, 그럼 이 사실을 알았어. 그럼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보자. As parents, 부모로서. We can help them best. 우리는 그들을 best가 여기서 부사로 가장 잘이라고 해석해봐. 우리는 가장 잘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어떨 때? When we encourage, 우리가 encourage 할 때 단어 봐봐 얘들아. encourage가 무슨 뜻이야? 독려하다, 격려하다, 고무하다 이런 뜻이지. 격려하는 겁니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해석해보자. 아이들이 투부정사하도록 격려할 때 우리는 가장 잘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애들이 뭐 하도록? To see their individual gifts and unique talents.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 individually 각각이란 뜻이야. 자기 각각의 gift, 재능과 그리고 unique, unique가 유일무이한 이런 뜻이거든.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talent, talent도 재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talent를 보도록 권고하고 encourage 하는 것이 가장 잘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야. As they begin to grasp a sense of their identity, 자, 뭐뭐 하게 되면서 그들이 시작하게 돼. To grasp, 단어 또 외워주세요. Grasp이 무슨 뜻이야? 파악하다, 이해하다. 자, 뭘 파악하냐면 a sense of their identity. 자, 이것도 단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정체성 얘들아 보세요. separate 분리된 거지. 여기 앞에 있는 identity를 설명하는 겁니다. separate 분리된 정체성이야. from 어디로부터? their siblings and even from us. 그들의 형제 자매로부터 혹은 even from us. 심지어 우리랑도 분리된 우리랑 다른 정체성을 파악하게 되면서 됐니?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주절 들어갑니다. The rivalry, 그 경쟁은 혹은 뭐 그 경쟁의식은 이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건 형제자매 간의 경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경쟁은 will get easier, 훨씬 더 쉬워질 거다.
훨씬 더 완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 갑시다. It also helped not to compare one child to the other one. 그리고 또한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하는 것을. 여기가 목적어거든. Not to compare. 비교하지 않는 것, 않는 것이. 자,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도 봐, compare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자, 계속 compare 보세요. 뒤에 A to B야. 아이고. A를 B에 비교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봐. 한 아이를 the other one, 이때 one도 child이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help, 도움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도 it 가주어고 to 진주어입니다. 근데 하지 않는 거야. not 붙여줘야 돼. 괜찮니? That creates resentment. 그것은, 근데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것은 create, 만들어냅니다. resentment. resentment도 단어 외워주시고요. resentment가 뭐였지? 분개가 뭔데? 빡치는 거, 가, 화나는 거, 그치?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그렇지, 비교. 한 아이를 다른 아이랑 비교를 하는 것. 네 누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은 create 단어 하나 더 써주세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라고 할 때 provoke란 단어도 같이 씁니다. 그리고 화나는 이 분개도 다른 단어 하나 더 적어주세요. indignant. indignant, 분개. 반대말도 하나 적어줘. 당연히 comfort, 편안하지 않겠지. 위안을 주지 않겠죠. 반이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어휘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으니까 여기 하나 쓰자. 여기 separate, separate.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 정체성이 아이들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분리됐다. 자기랑도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 더 적어주자. distinct. 그리고 반대말 써주시고 이 단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identically 동일한이지, 비슷한이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니? 주제문이 뭐니? 주제문 찾아보자. 주제문 형광펜 한번 하자. 요지는 여기입니다. 우리는 애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데 어떨 때 도울 수 있냐면 요렇게 우리가 애들이 자기 자신의 유일하고 각각의 재능들을 볼 수 있도록 고무할 때 우리는 가장 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됐니? 응. 자, 여기까지.